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6평 총평 박수 함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해설 강의 들으러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규격 외시험이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중세 국어에 미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언매 선택자들이 이제 좀 약간 중세 국어가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그런데 생각을 좀할 거예요. 이게 언매는 표점이 높은 면은 있지만 전제 조건이 남들보다 잘 봐요 높은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으면 더큰 손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이번 35, 36, 37번 문제가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매체까지 하나. 그래서 지금 완전 규격 밖이란 걸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선택 과목에서 네 문제. 네. 오답률 탑10에서 지금 비문학이 지금 언매는 세 개예요. 네. 선택이 네 개예요.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오류 논란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표준국어문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교수님이 이제 같이 집필을 하셨는데, 이 고영근 교수님과 남기신 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이 서로 달라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 책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서도 그두 가지 입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이 아니다. 라는 입장도 있고, 부사절로 볼수 있다. 라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도 골치 아플 겁니다. 출제 오류 이의제기 심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빈정상한 교수님이 생길 거예요. 네, 여러 명 같이 심사하다 보면. 그래서 꽤 골치가 아플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이 어려워졌다. 네, 심지어 문학의 리트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초점화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문제가 2018 그리고 2021 리트랑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최명익의 그이비 오는 길 문제가 되게 비슷하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격자 문제가. 그래서 이 되게 황당한 문제가 나왔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했을 거예요. 네, 심리소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막씩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화내는 거를 감추려고 웃는 거 아닐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신병자예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웃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과연 알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론 써 있어요. 공연이 이유 없이란 뜻이죠. 공연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학의 리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미와 조사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오늘 문학을 요약하자면 오늘 문학 강의 요약하자면 은을 려. 네, 이런 거에 주의하자. 를. 네, 하나 더, 를. 네, 뭐, 저 강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을 텐데,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문학은 요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은, 을, 려, 를. 네, 그래서 소리 설명을 드릴게요. 뭐, 총평에서도 요 를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오답률 1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비문학 때려치고, 이제 문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 언어적으로 나왔고 그때 이런 조사나 어미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건다 조사 어아네 어미나 네 조사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등급과 비교해 보면 뭐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죠. 지금 수학이랑 점수 차이 줄인다더니 더 늘어났어요. 11점에서 12점 이상으로. 그리고 언매랑 화적 점수 차이 줄인다더니 더 늘어났어요. 지금 4에서 5점으로. 그래서 이제 이뭐 약속을 못 지켰다. 네, 3월 약속을 평가원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일단 이 비문학과 문학의 정답률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2017학년도부터 쭉 정답률을 보면 비문학이 정답률 60%, 오답률은 40%였었거든요. 그래서 리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리트도 정답률이 평균적으로 40%, 아니 60%거든요. 오답률 40%고. 근데 이번에 84%. 네, 갑자기 문학보다 쉬운 비문학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전 독서로는 문학, 비문학이라 보지도 않습니다. 독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빨리 폐기해야 된다라는 게제 입장이고, 소재도 이제 고갈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 결국 세 개인데, 거기 어휘 문제도 빨리 빼야 한다는 게제 입장이고, 네, 괜히 쓸데없이. 근데 이제 그세 지문 중에서 또
이 소중한 세 지문 중에서 두 지문을 옛날 수능 스타일로 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한 지문 가지고 이제 승부를 군 건데 제 생각엔 그래요. 항상 평가원은 논리론자들과 문학론자들이 항상 서로 싸워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학론자들이 좀 목소리가 셌던 것 같다. 논리론자들이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타협한 게 이번에 그 동일론과 기능주의 문제가 아닐까. 네. 여기서 또 영상 하나 또 봐줘야죠. 네. 적중은 자랑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어쨌든 이제 자막 보시면 아시겠죠. 6평에 나오는 수능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6평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6평에 나와서 아쉽게도. 이번에 철학이 수능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지문은 이제 수원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이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번 문제 같이 보죠. 네. 33번 문제 1분만 보고 지나갈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는데, 33번의 내용이 엄청 황당하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자, 33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보기죠. 나시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봄과 같은 건 그냥 수식이니까 빼고 세계에서 대상들과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상들과 함께도 그냥 부사원이니까 빼고 함께도 빼고 핵심적인 걸 따져보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시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5번 선지를 보면 정답 선지 5번 선지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 자, 이거 우리 3원칙 스타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벽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유를 함께 누리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기치고 있는 거죠. 담벽에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담벽은 보통 장소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물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세계를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를이잖아요. 4번 선지 보세요. 4번 선지에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이게 경쟁 선지라고 제가 부르는 거. 출제자는 맞는 말 한번 틀린 말 한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떳떳한 거죠. 내가 힌트 줬지 않냐. 자유를이라고. 네. 그래서 세계를이 아니라 자유를입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뭘 보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이번 문학은 은, 을, 려, 를로 요약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를이 이겁니다. 대상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뭐 공유하는 게 누리는 거니까 함께 누린다, 공유한다. 그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대상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나시를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문학 감상 능력이 없어서 그걸 틀린 것인가? 아니잖아요. 너무 볼 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핵심력을 놓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시험이고 일상 언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어미랑 조사를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좀 고급스럽게 풀면 언어의 논리적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스키마라 부르는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형식이라 부르거든요. 논리적 형식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과 저 말이 의미가 같은 거죠. 형식이 달라버리면 다른 말이 돼버리거든요. 아이고, 저는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은 어렵겠지. 네. 뭐 인디언 기후제 지내듯이 제가 빌어볼게요. 2018학년도에도 6평 9평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엄청 수학만 하다가 수능이 어렵게 나오고 레전드였군 2018 수능이.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원 너무했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샤워실의 바보라고 들어보였어요. 이렇게 조금만 찬물을 틀어야 했다가 너무 찬물이 나오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뜨거운 물을 틀 수가 있거든요. 네, 평가원은 항상 샤워실의 바보였다. 그래서 이제 약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학론자들이 맛을 봤어요. 아, 문학도 어렵게 낼 수 있구나. 리트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싸웠잖아요. 그렇죠? 논리론자들과 문학론자들이 서로 내가 어렵게 낼 거야. 넌 좀 쉬어. 아니야, 내가 어렵게 낼 거야. 넌 좀 쉬어. 이거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 둘 다 어렵게 내면 어떨까? 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을 건 시험에 투 머치는 없다. 그래서 문학도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리트, 이 문학 문제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몇 개 말씀드렸던 2018이라든가 2021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푸시면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좀 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스키마 모의고사 문학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네. 아니, 문학 문제 무슨 논증 같은 거 물어보냐고. 네, 이번에 고전 소설의 정답률 낮은 문제가 논증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 복수 실현 뭐 이런 거 내면 아, 또 이제 이현준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서 스키마 모의고사의 문학을 그랬었는데, 네, 제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팔곡이 복수 실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옛날 수능 문학 기출 푼다고 도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옛날 수능 문학 기출들은 약간 문학 교수님들의 약간 뇌피셜이 가미된 약간 좀 주관적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즘에 이제 수능 문학이 어려운 거는 나름대로 타당성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리트 문학을 권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24 6평 분석. 네, 한마디로 말해서 3월의 난이도 약속을 지켜라. 이게 이제 제 총평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줘야 돼요. 평가원 여론의 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막 항의 전화 한번 하시고, 네, 민원 넣으시고,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뭐 전 과목이 다 문제인데, 지금 솔직히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평가원에 좀 압박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